안녕하세요. 푸드컬럼니스트 이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전시 서구 장안동에 있는 산막골 가든을 찾았습니다. 이곳이요, 이 대전 도심에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온 그런 곳입니다. 저는 대전에 이런 곳이 있었다는 건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 장태산 자연 휴양림에서 한 3km 이상 더 안으로 쑥 들어오는 길인데요. 여기가 제가 보니까 22번 버스 종점 앞입니다. 야, 근데 여기가 자체 돼지 농장에서 직접 도축을 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 돼지고기 맛이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집에 들어가서 돼지고기 모둠을 제가 직접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함께 가보시죠. 대전 광역시 안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대전 시민들은 좋아하겠습니다. 깊은 산속이라 자 공기도 맑고 청정지역입니다. 농장에서 직접 사육한 산막골 가든 착한 가게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을 제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구TV에 지금 구독자 12만을 갖고 있는 우리 유호진 대표님이 또 오늘 특별히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황칠나무 백숙에서 보셨죠? 우리 주식회사 청암의 정혜준 대표이사께서도 또 오늘 특별히 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고기 올려요? 자, 고기가 지금 나왔네요. 자, 고기 한번 자 올려보겠습니다. 몇 번이죠? 예. 이게 달궈지면 소리가 많이 나. 내가 그걸로 안 하고 조정하라고 했더니 봤어. 좀 있다, 좀 있다가. 미리 올렸구나. 저 고기 여기다 놔봐, 고기 여기다 놔봐. 자, 우리 오구TV 우리 유호진 대표님이 또 이렇게 아유 또 직접 또 이렇게 파절이를 또 이렇게 소스에 비벼주시네요. 또 맛있게 드세요. 맛있더라고? 원래 아 그래요? 그럼 원래 아니 그걸 맞아요. 돼지고기 만지는 걸 갖다가 음식을 만지면은 또 뭐지 위생에 안 좋은 거예요 원래가. 왜냐면 이게 입질 않은 상태에서 들썩들썩 했잖아 우리가. 내가 듣기로는 고기 먹는 또 삼겹살 먹는 또 상식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예, 예. 맞는죠? 예, 그래서 원래 이거는 별도로 따로 해야 된다는 거. 따로 가위가 따로 있어요. 그죠? 그렇지? 따라다니기 봐도 알잖아. 그 정도는 뭐 기본이 밥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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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된장국. 뭐 주문할 것도 없대. 인원, 사람 인원수만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는. 몇 명, 몇 명이 오셨다고만 하면 알아서 착착 나옵니다.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왼손잡이라서 조금 남들이 보면 어설퍼 보여요. 어떻게 생김새가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양띠기 좋아하는 사람도 좋네. 양으로 봅니다. 많이 먹는 사람들. 고기 질도 좋아요. 아 그래요? 아무튼 뭐 안 먹어봐서 내가 이제 네, 먹어보면 좋겠는데 아마 먹어보시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직접 길른 돼지로 잡아주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직접 그 돼지 농장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시죠. 여기서 하는 건 4차 산업이에요. 4차 산업 생산과 소비자까지 한 번에 끝나니까 한 번에 생산에서 소비까지 한 번에 완턱 삼겹살집이네요. 그래서 4차 산업이라고 하시네요. 4차 산업. 1인용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들어와서 기계가 아니고 어떤 것들도 기계가 뭐 다른 거 물렁물렁해서 완전 지방이고 근데 이 품종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소종돼지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비교하고. 아, 그리고 이게 꼬들꼬들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육점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만드는 거. 이게 정육점으로 갖다 내다 팔다 안 해요? 안 하죠. 자체, 소주만 하시는 거 자체. 여기서는 사과 빚고. 그렇죠. 여기서는. 여기서 판매를 하는데, 바깥으로 정육점한테 판매를 안 한다. 네. 아니, 안 닮았어.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웃는 거 같아요. 가성비가 좋은 거 같아요. 거울이 몇 번이세요? 250g이라고 250g 250g이라 많이 주네. 양이 너무 많이 주는 거야. 그리고 진짜 이게가 그냥 꼬들거리네. 무슨지 넣고 김치찌개를 끓여 먹어도 맛있어. 김치 여기 끝내주세요. 김치에 싸서 먹으면 먹고 김치 한번 싸보세요. 이렇게 싸먹어야 된다. 이게가 굉장히 쫄깃쫄깃 돼요. 상당히 있는 것도 틀려요. 기름기도 그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다른 삼겹살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네요. 먹어보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시골에서 직접 키워서 그런. 아이는 불이 없고 이렇게. 아유 이거 다 썰어놓고 이게 아이고 안 바빠야 되거든요. 간섭을 너무 빨리 잘라 어떻게 이리 혼내. 아 왜 이렇게 혼내. 혼나가면서 먹는 거예요. 이 집의 컨셉이니까 원래 컨셉 있잖아요. 저기 목천 어디 가면 그 해병대 출신 남자라고 우리 음식 건드리면 지랄질을 하는 점심시간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KBS 생생정보 초적발 비밀에도 나왔고 천연버튼 100% 직접 생산한다고도 써있고요. 9월 1일부터 밤 11시까지 저녁 영업을 하네요. 전에는 8월까지는 점심에만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사장님 부부가 정말 막 알센돌입니다. 막 날라다닙니다. 아 처음에는 수저가 없어가지고 왜 젓가락 수저를 안 주시나 했더니 처음에는 고기만 먹는다고 젓가락만 먼저 주시고 이제 된장찌개가 나오니까 이제 수저가 수저를 이제 주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주면 다 후질러놓는데요. 후질러놔서 이제 된장 나올 때 수저가 같이 나오는 게 조금 또 특색인데요. 아주 시키는 거죠? 장어 밥 하나 드릴게요. 된장. 된장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그 집된장이라 시키면서도 간이 또 딱 맞네요. 짜지도 않고. 아, 이 된장이 너무 맛있어서 된장에다 밥을 말아서? 네, 말아서 먹어야 돼요. 네, 오늘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반 시내에서 먹는 삼겹살하고 달리 여기서 집에서 직접 키워서 했는지 기계가 특히 굉장히 꼬들꼬들하니까 먹기가 시감이 굉장히 씹는 시감이 좋았습니다. 다른 데는 기계가 물컹거려서 좀 느끼한 맛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꼬들거려서 이렇게 그냥 삼겹살을 먹어도 거부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먹었는데도 삼겹살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된장이 또 집된장으로 끓인 건데 입안을 참 깨끗하게 상쾌하게 만들어줘서 된장 맛 보고도 또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 뭐 목소리 깔면 못해. 저희는 다른 집하고 틀려서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4차 산업으로 맛있게 제공하는 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